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진 위험 지역인 경북의 학교 내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1.3%에 머물고 있습니다. 경주 시내버스에 대해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민감사청구에 나섰습니다. 경북 동해안 시장 군수가 한데 모여 탈원전 이후 정부의 대안 사업과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.